안녕하세요. 희선이네입니다. 꽃님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아니, 저는 여태 잘 지내다가 한 재채기 서너 번 하더니 코맹맹이 감기가 걸렸어요. 코감기가.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코맹맹이 소리를 해도 이해해 주세요. 전북 완주에 사시는 꽃님이 저에게 귀한 삽수를 한 7~8가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삽수를 가지고 삽목을 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려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거나 따로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집에 없는 것들만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삽목을 하면서 참 많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삽목을 하실 때는 첫 번째 제가 삽목 전용 상토를 샀어요. 전에는 지피 삽목을 주로 선호하고 그걸로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아주 작은 삽수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삽목 전용 상토에다가 꽂아놨더니 한 7~8일 만인가 하얗게 뿌리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지피 말고 삽목 전용 상토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거목산업사건가 그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삽목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안나자넷인데요. 제가 안나자넷을 여름에 보냈어요. 봄까지는 너무 예쁘고 아주 귀하게 잘 컸었는데 여름에 보내고 너무 아쉬웠는데 어떻게 꽃님이 저랑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삽목을 하게 됐답니다. 목질화된 줄기보다 새로 나온 줄기에서 빨리 뿌리가 내려서 탑수 쪽, 위에 부분 쪽을 꽂아주시는 게 훨씬 더 뿌리가 빨리 내려요. 그런데 이렇게 삽목 전용 상토를 용기에다 넣으시고 볼펜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구멍을 뚫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소독된 칼로 잘라서 이렇게 푹 꽂아주시고 그 꽂은 부분을 다독여주세요. 흙을. 왜냐하면 뿌리가 흔들리면 뿌리가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흔들리지 않게 꼭꼭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턱잎이나 그리고 이파리를 너무 짧게 잘라서 똑똑 따버리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물 주다가라도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파리만 잘라내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냥 남겨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떨어지거든요. 너무 깔끔하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꽂아주시면 되는데 칼을 미리 소독해 주시는 거 아시죠? 지금 제가 도마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친구 남편이 목공을 DIY 목공을 취미로 하는데 냄비받침 하라고 이걸 보내줬는데 냄비받침보다 제가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잘못 자르다가 제가 손을 살짝 뵌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고 간단하네요. 여러분들도 나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라늄의 매력이 무엇인가 하고 먼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먼저 꽃이 예쁘잖아요. 그 꽃을 보고는 또 다시 안 키워야지 하는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번식력이 강하다는 거. 번식력은 뭐 물꽂이도 되고 이렇게 상토에다가 꽂아도 되고 지피에 해도 되고 그래서 개체수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인 거죠. 부지런하시기만 하시면요. 그리고 여름에 좀 관리가 살짝 어려워서 그렇지 생명력도 강한 편이잖아요. 물을 많이 줘서 죽이는 경우는 있어도 물을 말려가지고 금방 죽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라늄을 키우다가 보니까 제라늄 꽃말이 뭔가 이런 게 가끔 궁금했었거든요. 빨간색은 그대가 있어서 사랑이 있네 이런 거래요. 핑크색은 당신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라늄을 키우시면 사랑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라늄을 끝까지 포기가 안 되고 키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다 보니까 모든 건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들, 23년도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을 겨울에 하려고 생강청도 만들려고 생강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유자도 어디 유자가 맛있는지 요즘 유자 좀 살려고 찾고 있어요. 이렇게 조바심도 좀 버리시고, 그리고 또 뭐가 금방 안 된다고 실망하시고 금방 좌절하시고 이러지만 않으시면 행복도 있고 사랑도 있는 제라늄과 함께 가드닝 하시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소주컵도 있고 뭐 아이들 먹던 푸딩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재활용을 많이 하려고 해요. 이것저것 자꾸 돈 주고 사들이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고 엄청 또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좁은 베란다에서는 이게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주로 좀 많이 주워다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큰 돈, 많은 돈 들이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느 꽃님이 저에게 고수님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저 고수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까지 한 3년, 4년 키웠는데 제가 수업료 은근히 냈어요. 그리고 또 여름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라늄을 많이 조금 보살피지 못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좀 많이 죽이긴 했는데 뭐 당근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서 들여서 지금 조금 조금씩 채워가고 있는 중인데 또 이렇게 감사한 꽃님이 이렇게 선물까지 보내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산목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되었네요. 나태주님의 책을 읽다가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오늘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내가 있어 마음속 꽃밭이다, 이런 글인데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새로움과 신기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반짝임을 회복해야 한다. 세상이 낡고 재미없다고 느껴졌다면 그 자신이 오로지 낡고 재미없는 인간이라서 그렇다. 내부 풍경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생각을 바꾸고 의도를 고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일상의 행복을 발견해야만 한다. 일상의 행복은 의외로 우리가 무시하고 넘긴 것들 속에 숨어 있기 마련이다. 되풀이 되는 것을 가운데서 느껴지는 편안함도 일상의 행복 가운데 하나이리라. 매일 매순간 맞닥뜨리는 일들 중에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들이 많은가.